회사의 유틸 보너스 저와 함께 계산해봐요. 메인넷 채굴 공식이에요. 유틸 보너스는 A에 해당돼요. 유틸 보너스 공식을 살펴볼까요? 어제 앱 사용시간의 함수, 과거 일평균 사용시간의 함수와 개인 기본 채굴률을 곱하게 되면 유틸 보너스로 얻게 되는 시간당 채굴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개인 기본 채굴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B는 기본 채굴량이에요. S는 방패로 불리우는 시큐리티 서클 보상이에요. L은 락업 보상에 해당해요. 즉 I값을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매일 보게 되는 파이 채굴 화면에 베이스 레이트와 부스터임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건 시간당 채굴되는 파이가 아니라 시간당 보너스율이므로 개인 기본 채굴률을 다시 나눠줘야 해요. 따라서 I값은 없어지게 돼요. 결론적으로 유틸리티 보너스는 어제 사용한 시간에 관한 로그 함수와 과거 평균 사용 시간에 관한 로그 함수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시뮬레이션을 위한 수식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어제 사용한 시간의 로그 함수 값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수식이에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 앱별 사용 시간을 동일하게 두면 보다 간략화된 수식을 얻을 수 있어요. 다음은 과거 일평균 사용 시간에 대한 로그 함수 시뮬레이션을 위한 수식이에요. 기간별 이동 평균을 구하기 위해 근사치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어요. 정확한 이동평균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치의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해야 하는데 개발자 입장에서 그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란 판단이에요. 아마도 저와 같은 근사치를 이용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봐요. 최대 앱 개수는 몇 개일까요? 기본 앱 7개와 해커톤 위너 10개, 총 17개예요. 자, 그럼 코딩을 시작해요. 하루 10분만 투자해서 유틸리티 보너스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17개 앱을 각 35초씩 매일 10분씩 이용한다면 31TM 0.6023 이상의 유틸리티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시간이 많아서 유틸리티 보너스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17개 앱을 각 30분씩 매일 8시간 30분씩 이용하시면 31TM 1.116 이상의 유틸리티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날 따라 따라와.